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0월 3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0월 월말 경마도 하루 남았죠. 금, 토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도 마지막 경주에서 상한가 한방 때려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마지막 경주에 또 역시나 상한가 한방을 때려내고 끝냈습니다. 자, 먼저 초반에 과천일, 제주일 분위기 좋게 나갔죠. 4번 용비 서울이 대가리다. 5번마 주몽천하 쌍복식 4번 5번 10.9배, 거기에 7번 크로마이트 3복승도 10.9배 11배 나왔습니다. 다음 바로 다음 제주 1경주였죠. 배당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완장으로 깔끔하게 또 찍어 먹었죠. 10번마 무림영웅의 4번 기탄이었나요? 쌍승식이 뒤집어졌습니다. 4번 10번 쌍승식은 11.7배, 복승식이 한 3점 몇배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막 우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2.6배 한방 먹고 중간에 뭐 한 2-3착 1-3착 한 3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 4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과천 4경주 메인 승부 9번마 한강의 기상을 놓고 한방 찍어 먹자. 안쪽에 1번마 킹마운틴이 최저배당으로 갔죠. 완전히 꺾어내고 9번 12번 8.2배짜리 퍼지데이 9번 12번 메인 승부였고요. 바로 다음 제주 4경주죠. 5번 천지백호가 대가리 팔리지만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는 8번마 탐나별이다. 박재희 기수 쌍승식까지 9.0배짜리 8번 5번 거기에 10번 포스트알라의 3복 뭐 7.5배가 나왔고요. 과천 8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야, 이것도 배당이 나중에 엄청나게 떨어지더만요. 3번 오래 함께 하자를 놓고 빨갱이들 꺾고 한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2번마 킹덤 스톰이 대끼리가 팔릴다가 거기 5번 빅 야크 뭐 4번 바디스타 많이 팔렸습니다. 38 광땡이었죠. 논스톱 기상 4.9배짜리 메인 한방으로 예측권 20장 한방으로 갖다 또 찍어 먹었고요. 마지막 경주가 10경주 A급 승부였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마지막 경주 2번마 대물은 대가리다 확실하게 제가 믿음을 드렸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믿어 못 믿어로 배당이 뜰 거다. 초급 배당이 열렸는데 빨갱이가 없었죠. 2번마 대물을 많이들 의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끼리가 10배가 넘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빠졌는데 하나 어이가 없던 게 제가 2번 대물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방 노린다. 이 12번 정상제트였는데요. 진짜 백판이었습니다. 백판. 야, 그게 어떻게 복승식이 14.3배까지 떨어집니다. 저는 한 적어도 대물이 좀 불안하게 팔렸기 때문에 인기 1위라도
한 40배 정도는 저는 봤습니다. 야, 이게 14.3배까지 떨어져요. 깔끔하게 상한가방 때려냈죠. 2번, 12번. 거기에 9번 자이언트 킬링의 삼복 삼상까지 34.2배, 138.3배 삼상승. 상승식이 22.5배. 완장으로 삼복 삼상까지 시원하게 식경주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 이거는 제가 오늘 걸 준비해 놓은 거고, 이게 토요일 날, 자, 이 식경주, 마지막 경주를 이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일경주가 나왔네요.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자, 2번 대물은 대가리고, 그죠? 2번 대물은 대가리고, 대가리가 이게 불안하게 팔렸잖아요. 이렇게 막다 팔려갖고. 이 정상 제트 한 방인데, 좀한개딱 찍혔습니다. 한 개. 이거 2번, 12번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몇배 나와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2번, 12번, 백판짜리 한방 제대로 갈겼는데, 물론 뭐 상한가가 나오긴 나왔지만 배당이 너무 얼척없이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아까 또 하나, 팔경주였죠, 팔경주.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3번 오래 함께 하자를 대가리로, 빨갱이들 꺾고 한방 찍어 먹자. 자, 2번, 대끼리 팔리는 거 이마 꺾었죠? 5번, 빅 야크 꺾었죠? 4번, 바디스타도 꺾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7번, 8번, 10번이었는데, 3, 8, 한 방을 때려놨는데, 메인으로. 나중에 보니까, 상승식 4.9배. 복승식은 3.4배로 얘가 대끼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번 막 킹덤 스톰이 여기 있는데도.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조철에 문자를 받으시고, 뭐, 음성 듣고 하시다 보면, 한방 맞거니 이렇게 배당 떨어지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오늘은 좀더 심했어요. 아마도 다른 우리 동료들도 많이들 불렀나 봅니다. 또 우리, 아무래도 전국에서 우리 조철의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사셨고, 뭐, 조금씩 다 나눠 먹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자, 아무튼 토요 경마, 이렇게 끝났고요. 야, 이제 일요 경마, 마무리 잘 해야죠. 자, 오늘 과천 경마, 초장에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이경주. 과천 경마 이경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2, 4, 7, 8, 10. 이거 하다 보니까, 어제 토요 경마도 제가 2, 4, 7, 8, 10이었어요. 똑같더라고. 하다 보니까. 나 그래서 잘못했나, 제가 잘못 보고 했나 그랬습니다. 보니까 똑같아요. 2, 4, 7, 8, 10. 자, 부산은 3경주, 4경주, 6경주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8경주, 10경주입니다. 4, 8, 10.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두 개.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이제 10월 월말 경마 바쁩니다. 아침에 좀 바쁘니까 요 방송 끝나고 저녁 때 내일 경마 함께 하실 분 입금 좀 일찍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영상 보시기 전에 꼭 하나 눌러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의 이형 2세 오픈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상금이 3,300만원짜리 경주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이 최선 승부를 한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전 경주에 발주기 내에서 요동을 하면서 출주 취소가 됐던 놈. 8번마 베스트선입니다. 뭐 골마겸 끼도 좀 있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푹 쉬다가 나오는 8번마 베스트선. 능검치 상위군 볼말대장하고 맞짱을 뜨는 듯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송재철이가 차분하게 꾹 눌러잡고 왔는데 뭐 모레도 앵간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 비록 1000m 단거리 경주지만은 상대도 그렇게 세지 않고 다행히 이번 2세 편성에는 8번마 베스트선이 무난하게 대가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8번마 베스트선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경주도 승부로 가는 이유가요, 뭐 항상 찍어먹기 경주 승부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몇 줄을 꺾느냐, 그게 문제죠. 자, 8번마 베스트선입니다. 자, 이 54조 박천서 조교사, 박천서 조교사의 아드님, 박천서 조교사의 아드님이 저희 그 제 말을 맡겨놓은 그 브리더스 파크 그 승마장에서 그 제가 그 마주님, 빅 크루즈 마주님이라 그랬죠. 빅크루즈 마주님의 마필이 이 박천서 마방에 몇 두가 신마들이 들어갔습니다. 조철이 보는 같이 뛰어보기도 하고 아직 마명이 정해지질 않아서 그놈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 압니다. 청해마로 딱 제가 찍어놓은 게 두 마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마명이 정해지면 그 박천서 조교사의 아드님이 아직 어리죠. 저보고 삼촌 했었는데 말도 잘 타더라고요. 트랙라이더 비슷하게 지금 그곳에서 열심히 빅크루즈 마필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아마 이 8번마 베스트선도 제가 거기서 본 듯하기도 하고 요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앞으로 요 54조 마필들에 대해서 우리 조철 경마 팬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다. 자, 아무튼 8번마 베스트선은 직전 경기에 발주기 요동 때문에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 준비 잘해서 나옵니다. 능검시 상당히 여유롭게 받았어요, 송재철이가.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인기마, 불안한 놈 또, 두 놈 갖다 제낍니다. 두 놈 갖다 제끼고, 완장에, 아나짜리 한 놈, 승부이지 만땅으로 또 읽혀진 놈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찍어먹기 한 방으로 초구승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과천 이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첫 승부니만큼 깔끔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사경주.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사경주입니다. 자, 국산 유권 1300 별정에 0 달러박스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될 게, 조철이 적어도 승부처에서, 이거는 대가리를 놓고 가는 경주인지, 인기마 중에서 인정하는 대가리를 놓고 갈 건지, 아니면 인기 1, 2가 불안해서 아나짜리 달러박스를 놓고 가는 경주인지, 자, 그것만 일단 여러분들께 풀어드려도 얻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꼭 마번 1번, 2번, 1번, 3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편성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겐토를 잡는단 말입니다. 마번 1 놓고 2, 3, 4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멍수만 많아지고 더 헷갈리죠. 여러분은 1 놓고 7, 8, 9 공부해 놨는데, 조철이 여기서 1 놓고 3, 4, 5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3, 4, 5하고 7, 8, 9하고 구멍추만 많아지죠. 그죠? 괜히 요놈 빼면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편성을 먼저 읽어야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좋다. 그거를 꼭, 어떤 마번이 아니더라도 이 경주가 어떻게 편성이 될 건지 그거를 잘 메모를 해서 챙겨 갖고 가시면 조금 더 경마할 때 좋은 일이 많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인기 1위가 불안하다 하는 놈들은 많이 부러집니다. 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은 또 이거는 대가리 놓고 간다. 제가 우리 경망 예상가들 한 50, 70, 뭐한 경망 예상가들 내부 전문가들 중에서 쌍승식 대가리 적중률이 가장 높습니다. 뭐 어떨 때는 조금 한 번, 두번 뒤집힐 때도 있지만 가장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대가리를 인기에 관계없이 1등 하는 말을 축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내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다 나오죠. 어디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요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경마왕에 들어가시면 자, 조철의 적중 내역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쌍승 적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요새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 가까이 됐었는데, 요즘에 조금 대가리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아무튼, 이 복승 적중률이 높은 사람들은 축으로 놓은 말이 많이 부러졌단 얘기죠. 그죠? 그래서 쌍승 적중률이 높을수록 대가리 적중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전문가들은 저런 모든 자료가 잘하건 못하건 적중 결과를 100% 공개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조철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결과도 보면서 예상과 선택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번 경주, 사경주를 제가 왜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 직전에 쥐어짰던 질주대세가 인기이다. 제가 지금 한참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의 재물. 자, 이 7번마 질주대세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죠, 당연히. 그죠? 7번마 질주대세. 복승률 100%죠. 한번 출전해갖고 2차 간 보냈으니까. 그죠? 자, 얘가 인기 1위입니다. 얘가 인기 1위.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로 간다라고 떠드는 건데, 제가 아까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직전에 쥐어 짰다고 포인트만 딱 찍어 놨죠. 직전에 쥐어 짠게 뭐냐면, 요때 화랑 투데이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이 아르고탑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고 부러지고, 금화 얼루어가 대끼리 팔리고 삼착하고, 그러면서 1번마 질주대세가 1번 게이트에 최적점계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그렇게 센 놈들이 또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기 1위 팔리고 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당연히 들어올 수는 있죠. 하지만 직전 경주 모습이 저는 이빠이라고 봤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요놈보다 좀 여력이 좀 있었던 직전 경주에 좀 전개가 아쉬웠던 놈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놈을 달러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를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승부를 봐야 되겠다. 7번마 질주대세가 부러지면 그만큼 중배당으로 또 환불을 하겠죠. 아무튼 우리는 남들 다 7번마 질주대세를 놓고 경마할 때, 자, 우리는 질주대세를 어른 모시듯이 뒷자리에다 좀 모셔놓고, 자, 우리는 싱싱한 몸에다가 메인 한방 갖다 발라 먹을 테니까, 7경주, 현장 예상,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이제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죠. 자, 과천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7경주는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혼전이에요, 혼전. 제가 요 위에다가 빨갱이들 아웃이다. 달러박스 하나 놓고 배당 승부한다. 제가 이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바로 요 위에 이 레이스 포인트입니다. 요게 한 줄로 제가 딱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이 경주를 어떻게 배팅을 할 것인가? 배팅 계획이고 실전 배팅을 어떻게 할 건가? 이 경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를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타이핑을 해 놓는 거예요. 저것만큼은 우리 PD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PD가 이런 거뭐 만들어주고 하는 거야. 당연히 다 저보다 잘하겠지만 저런 거 카피 맥을 잡고 하는 거는 제가 당연히 해야죠. 자, 이번 경주는 9번만 나올 스나이퍼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나올 스나이퍼. 야, 뭐 그림 좋죠. 2연타 때리고 있고 지금 3연속 입상에 최근 두번 경주 모두 대가리 대가리 한 번은 선행 가서 한번한 번은 따라가서 한번자 4군 승군입니다 이제 9번마 나올 스나이퍼 자 근데 부담 중량 뭐 조금 덜은 거는 문제가 아니고 얘가 이제 요번에는 전개가 좀 꺾꺾해졌습니다.
대도 않는 마필이지만 방춘식이가 기승을 한 4번마 스타워즈라는 마필이 빠르고요. 자, 이 6번마 드림 스피드라는 마필도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7번마 금성 크라운이라는 마필도 초반이 좀 나오는 마필이고, 외곽에 11번마 썬더플래시도 외곽에서 끌려 나오면 앞선에 붙어요. 특히 이 김옥성이가 그런 짓 잘하죠.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휙 감고 나오다가 깨부락치 되든지. 자, 아무튼 이 9번마 나올 스나이퍼가, 물론 따라가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자, 이게 국산 4군이에요. 거기에 경주거리도 처음 뛰어보는 1400 경주거리입니다. 꽤 인기 1위가, 이런 거는 불안하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대가리 올 확률보다 부러질 확률이 더 많다. 뭐, 씩씩하게 대가리 팔리죠. 그죠? 요놈보다 상태가 더 올라왔고, 직전 경주에 방구를 한번 낀 놈이 달라박스가 좋은 놈이 하나가 있다. 자, 요놈을 놓고, 뭐이 9번만 나올 스나이퍼도 가져가지만, 얘가 어차피 긴가민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처럼, 뭐, 100끼리 배당이 뚜껑 열릴 때 10배 이상 나오면 터지는 거죠, 무조건.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이래저래 전개가 껍껍하고 승분전 맞아서 한 번쯤 검증을 해봐야 되는 9번마 나올 스나이퍼 이길 놈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 놈을 조철이 한 마리 찾아놨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또 상한가 한방또 때려낼 테니까. 아, 요거는 A급이네요. 예측권 20장이 아니고 예측권 10장입니다. 10장. 아, 조철이 5장, 10장, 20장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거죠. 야, 우리 팬 여러분들 중에서도 빠따가 센 분들이 꽤 계십니다. 가끔가다 이런 거 승부 한번 딱 완짝 맞아 떨어지면, 바로 조철한테, 찍어갖고 이미지 보내주고 하시는 분들 꽤 되시죠. 뭐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 회원님들이 한방 때린 거 마번 마권 딱 찍어갖고 보내주시고, 마이카드 찍은 거 캡처해갖고 보내주시고, 3상승 산 거. 오늘도 어떤 분이 마지막 경주 138배인가요? 거기 2만원 가셨더라고, 2만원. 잘하셨다 그랬지, 제가. 자, 아무튼 요번 7경주는요, 9번만 나올 스나이퍼를 돌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아웃이 되겠죠. 대가리가 딴 놈이니까. 자, 현장에서 우리 세 번째 승부 달러박스 나올 스나이퍼가 꺾어지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7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연타로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7경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7경주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아까 7경주에 제가 나올 스나이퍼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승분전에 전개도 꼬일 수 있고 불안하다 그랬죠. 자, 요거 8경주는 예측권 20장입니다. 직선에서 날라올 달러박스 한 놈을 대가리 놓는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건 뭐냐면 앞선이 약한 경주고
뒤에서 날라온 게 뭡니까? 선추임마죠, 선추임마. 선추임마를 한놈 노리면서 메인승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경주. 이번 경주에 대가리가 뭐냐면요. 직전 경주에도 백길이 팔렸든, 전전 경주에는 인기 1위 팔렸든, 나올 때마다 인기 1, 2위예요. 자, 2번마 아이스스타. 자, 오스철이 3kg 감량 아직까지 받고 있고요. 뭐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약간 외곽 돌면서 좀 아쉽겠다. 그런 의미였나요? 자, 오늘 우리한테 한구라 때려준 3번마 대물.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댓길이로 팔렸던 이 아이스스타가 제가 볼 때는 전개가 꼬인 게 별로 없었다. 직전 경주에 빨래 짜듯이 탈수기에다 돌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마필이 2번마 아이스스타다. 이게 4군에 올라와서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던 2번마 아이스스타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 팔리는 2번마 아이스스타. 이거 현장에서 완전히 꺾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불안하다. 이 직전 경주 뛴 모습. 직전만큼만 뛰면은 이거는 부러지는 겁니다. 선행을 편하게 가서 갖다 꽂아야 되는데, 얘가 선행 편하게 가겠습니까? 자, 이 3번마 마바위. 3번마 마바이가 좀 빠르고, 4번마 런런런도 선행이고요. 자, 8번마 부스터 로켓 선행이죠. 10번 한강 챔프까지 외곽에서 선행입니다. 자, 얘네들이 전부, 자, 2, 3, 4, 8, 10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얘가 한 마리 쭉 뻗어나가면 되는데, 3번, 4번, 8번, 10번. 자,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네 두에 선행마가 더 있습니다. 과연 얘가 혼자 편하게 쫙 하고 뻗어갖고 나가겠느냐? 얘는 그렇게 스피드가 빠른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제가 이 2번을 왜 불안하게 생각을 하냐면 이 외곽에 있는 애들이 감고 나오면 외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감고 나오면 안쪽에서 갇혀요, 얘가 갇혀. 그러면 얘가 꽃자리 딱 잡고 쫓아가는 전개면 괜찮은데, 얘도 어차피 마필이 초반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끌리기도 할 수도 있고, 얘네들한테 갇혀가지고 계속 마필 제어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2번마 아이스스타가 자리 걸어 나는 간다.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 2번마 아이스스타를 뒤로 돌리고, 조철의 달러박스, 또한 놈. 뒤에서 날라올 놈, 썰매 타고 날라올 놈, 그 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직선에서 날라올 요 놈이 대가리다. 아마 이런 거는, 우리가 1400, 3코너, 4코너 돌아가지고 직선 딱 4코너 들어올 때 어떤 놈 하나가 딱 날라올 겁니다. 그 놈이 바로 조철이 대가리 놓은 놈이 날라올 것이다. 자신을 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8경주 예측권 20장 날라올 놈
그놈 놓고 승부 한번 본다. 현장에선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에 1800이고요. 별정 B형. 자, 마지막 10경주. 찍어먹기 승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한 놈이 보입니다. 오늘 1호 경마 중에 몇개안 되는 대가리를 인정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2번 마 별의 순간이죠. 2번 마 별의 순간. 직전 경주에 이 야오 골든캣인가요? 임기현이한테 비록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별의 순간이 10번 게이트였고, 그때 별의 순간을 이겼던 야오 골든캣이 그때는 8번 안쪽이었죠. 자, 요번에는 야오 골든캣은 그대로인데, 별의 순간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요번 경주, 어차피 8번 야오 골든캣은 외곽에서 일단 최범현이가 선행 트라이를 나올 텐데, 뭐 선행을 가버리면 별의 순간이 2반매로 가도 되고, 선행을 못 가면 얘는 외곽을 돌아야 되죠. 그죠? 거기에 KN라이트도 빨리 붙을 것이고, 앞에서 우걱우걱 싸우다 보면 4번마 정문볼트 이여기가 때리고 날라올 겁니다. 거기에 3번마 TK데이도 호시탐탐 보이고, 이 5번마 라퓨반도 선행력이, 얘가 쑤시고 나갈 수도 있어요, 빅투아르가.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전개가 가장 유리해진 2번마 별의 순간이 대가리가 맞다. 그래서 자, 2번마 별의 순간을 대가리로 이번 경주는 조철이 인정을 하고, 2번마 별의 순간 별표 쳐줘야죠. 이것도 현장에서 뭐 1.2배, 1.5배 이런 대가리 아닐 겁니다. 조금 단승치 배당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2번마 별의 순간 놓고, 자, 이것도 필요 없는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 찍어먹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찍어먹기에 중요한 거는 얼만큼 불안한 인기마를 많이 꺾을 수 있느냐가 승패 포인트죠. 물론 막아 배당이 이 정도면 바칠 배당이 나와서 바쳤는데, 여러분들한테 문자 딱 보내고 나서, 아, 조금 있다가 한 2, 3분 있다가 배당이 막 후두두두둑 다 떨어져 갖고, 가끔 가다가 망신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조철이 절대 본의가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ARS 녹음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전부 10배 이상이었는데 갑자기 빨갱이로 두두둑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 문자 보고 보낸 거 이렇게 다시 보고, 야, 이거 한 구멍을 더 줄여서 보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조철이 쪽팔리게 빨갱이 막 내방 보내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요번 10경주 2번마 별의 순간 놓고, 막권수 압축해서 마지막 경주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해가지고 10경주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시원하게 마무리하고, 자, 이제 부산 경마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는요, 여러분들께 공지한 게 3경주 4경주, 6경주죠.
3경주, 4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6경주입니다. 메인 승부가 4경주와 6경주. 그러면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경주 부산 경마도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로 시작을 합니다. 국산 5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35점까지 편성이고요. 1800이에요. 오랜만에 국산 5군에 1800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똥말들이죠, 똥말들. 원래 이 하위군들의 그 장거리 경주는요, 거의 똥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1000에도 안 되고 1200, 1300다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놈들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도저히 걸음이 안 돼. 뭔가 한타 부족해. 그런 애들을 1700이나 1800에 붙여놓으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장 기회가 많지 않은 애들한테 핸디캐퍼들이 또 이렇게 조판을 잘 짜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또 경마의 하나 무의미죠. 맨 인기 1, 2만 들어오면 그게 경마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요번 경주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 4번마 윈드 위너라는 말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놈이 3번을 3착을 했어요. 직전 경주, 전전 경주, 전전 전 경주. 자, 이런 놈이 대가리로 팔려요. 이런 놈을 대가리로 믿겠냐 이거지.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이유는 딴게 뭐가 있어요? 1800 경주기 때문에. 자, 이1800띈게이 3번 연승브라보, 4번 윈드위너, 5번 투투브레인, 6번 할리우드킨. 12번 킹비드. 한 반은 뛰어보질 않았죠. 자, 그런데 이 3번마 윈드위너가 6군에서 대가리 치고 승군해갖고 계속 세 번을 삼착입니다. 부담 중량 그대로예요. 57kg. 왜? 상금을 계속 먹으니까 부담 중량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레이팅이 꽉 찼잖아요, 지금. 35점. 그러니까 얘는 삼착만 해도 무조건 얘는 승군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빠이 조져야 되겠죠. 자, 직전 경주에도 백길이가 팔렸는데 이 호랭이라는 마필이 결코 센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놈한테 뒤졌어요. 그래서 백길이를 못 지키고 부러졌습니다. 착차도 이 3번 챔프거하고 아마 이 호랭이하고는 윈드위너하고는 거의 붙었겠죠. 호랭이가 나중에 땄으니까. 자, 근데 이 1착을 했던 말하고 아마 한 5마신, 6마신 차이는 났을 겁니다. 물론, 무식이냐, 마사에서 경주 끝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심판처에서 나오는 거. 뭐 채찍을 놓쳤다고 돼 있는데, 채찍을 안 놓쳤어도, 그 경주 거리를 좁힐 만큼 그런 여력은 별로 없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4번마 윈드 위너에 대한 트집만 잡았습니다. 트집. 근데 경마라는 게, 이런 트집을 잘 잡아야 인기 마필들을 잘 꺾죠. 그죠? 맨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어주면 그게 경마가 되겠냐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이 4번마 윈드 위너 현장에서 강하게 인기 1위 팔리겠지만
자, 요거는 불안하다. 분명히 요놈 앞에 쌍승식 머리가 한 마리 두 마리 날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딱딱하면 4번마 윈드위너가 3차 승군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부산 삼경조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요, 남들 올대가리 팔리고 올대가리 놓고 공략을 할 4번마 윈드위너를 뒤로 돌려놓고, 요 윈드위너를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마리, 달라박스 한 마리를 놓고 첫 번째 승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제 4경주, 6경주 메인인데요. 자, 부산 4경주, 국산 4군의 1800 별정 B형 레이팅 50. 자, 오늘 부산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경주가 역시나 인기 1위가 지금 이 7번마 하늘전사입니다.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얘도 레이팅이 지금 꽉 찼어요. 레이팅 50점까지인데 49점이죠. 요번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마리만 좀 언급을 해드리고 딱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가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 발주가 좀 불안하죠. 7번마 하늘전사도 그런데, 자, 요 1번마 마하메루라는 마필도 발주가 불안합니다. 제가 요 마하메루라는 마필은요, 육군 데뷔전 가질 때얘 때문에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을 죽었어요. 야, 이게 분명히 기본이 있는 놈인데 맨날 모래 맞고 깨그닥깨그닥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열받게 만들더니 이제 마필이 조시가 올라왔습니다. 직전 경주도 발주가 늦었습니다. 완전히 뭐 개늦발을 해갖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정도인이가 아마 구영준이한테 쿠사리 좀 먹었을 겁니다. 자, 이제 3세번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도윤이 한번 더 타. 이거 못 들어오면 잘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이 7번마 하늘전사가 대가리가 팔리겠지만 박제이 기수고, 자, 부담 중량 58kg, 이게 한계 부담까지 올라갔고, 얘도 초반에 게이트 문이 열리면 탕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주춤주춤해요. 초반에 게이트가 딱 열리면. 그 요번 경주 뒤로 완전히 밀려갖고 갈수 있는 7번 하늘전사보다는 그래도 1번 게이트에서 그래도 가끔씩은 얘는 발주도 잘합니다. 직전 경주는 뭐 워낙 개늦발이었기 때문에 늦게 날라오면서 3착이었고, 최근에 3번 경주는 발주가 다 좋았어요. 얘는 발주만 고착, 늦발만 안 하면 왔다. 자, 부산 4경주 메인의 달라박스는 제가 1번마 마하메로 한 마리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7번마 하늘전사에 붙여도 뭐 짭짤한 한 방이고, 하늘전사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 자, 벤싼데 예치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조질 테니까, 자, 1번마 마하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부산 6경주입니다.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죠. 오랜만에 대상 경주를 또 승부처로 한번 잡고 때려야 되겠네요.
직전 2주 전인가요? 그 무슨 대상이었죠? 농협중앙회인가?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쌍복 완장으로 깔끔하게 찍어 먹었죠. 자, 이거 이제 또 대상 경주인데 요번 거는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부산 육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는 딴거 없다. 어마어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첫째. 뭐, 혹자들은 그런, 말하는 그 예상가, 우리 동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어마어마가, 1400에서는 좀덜 아니냐. 이때 3월 20일 날, 1400에서 뒤졌죠. 그죠? 일반 경주인데도. 요 때를 기점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부산일보배 우승. SBS 스프린트였죠. 몰피스하고 블랙머스크에 한방 맞았어요. 너무 외곽을 돌면서 좀 전개가 꼬였고. 직전 경주는 코리안 스프린터였죠. 코리아컵. 랩터스라는 일본 말, 기가 막히게 제끼면서, 라운 퍼스트하고 1참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오는, 코리아 스프린트에 나오는 10번마 대한제일주. 얘가 대길이 갈까요? 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어마어마는 대가리다. 어마어마한 대가리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요번 편성이요. 진짜 재밌습니다. 자, 일단 1400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1400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거는 인정하십시오. 세영이가 바보도 아니고 1400을 어떤 식으로 힘 조절을 해갖고, 가미를 해가지고 잘 끌고 올지는, 뭐, 괜히 문세영입니까?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어마어마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이 후차권이, 3번마 스피드 매치부터, 이 스피드 매치도 기본기 분명히 있는 놈이라서, 꼬랑지 달고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어요. 자, 4번 예스 퍼펙트가 늦조시가 났죠. 6번 쏜살이 이것도 늦조시 났죠. 선행선입 간다고 달라붙을 수 있고. 석세스 마초 역시 강력한 상대 마필이고. 좀 전에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4착했나요, 얘가? 대한질주 박으로니. 얘도 앞방 조지려고 하고 있죠. 자, 대망의 길. 직전 경주에 우리가 덜 팔릴 때 대가리 놓고 했죠. 자, 이 5번만 어마어마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한 여섯 구멍이 뚫리는데, 이 중에서, 요거는 어마어마에 붙여서 요거 한 방이다. 요놈 한 방이다. 딱 걸린 놈한 놈이 있고, 인기마 중에서 너도 세게 팔릴 것 같은데 너는 안 돼. 하는 놈이 한놈 있고. 그래서, 요거 어마어마 놓고 생각 같아선 단통으로 갖다 때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마가 또 그러고 객기 부리면 안 될까. 뭐, 쫙 성적이 좀잘 나오고 적중이 많으면 자 이거 단통으로 한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죠. 이기는 환수로 가면 되니까 아무튼 자신 있습니다. 이거 국제신문배 조철한테 또 한구라 딱 걸렸는데 어마어마 놓고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완장. 오늘 토요경마 맹키로 쌍복 3쌍까지
단통을 한방 찍어 보겠습니다. 부산 육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일 1요 경마 과천 부산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도 그 못넘어고 1-3착이 진짜 그 사람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좀 내일은 좀 1-3착 좀 없는 날로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응원이 뭐예요? 자, 이런 거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보신 후에 좋아요고 손가락 하나 누르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지금도 안 누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혹시나 아직까지도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 잘해서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